네, 안녕하세요. KT 서포트 맡고 있는 리엔지 손시우라고 합니다. 일단 당연히 이겨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경기력이 좀 아쉬워가지고 좀 그 부분을 많이 피드백해서 다음 경기도 잘 준비할 생각입니다. 일단 저 개인적인 실수가 첫 번째고 당연히 두 번째로는 팀적인 합이 좀 중요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. 프로게이머면 당연히 가져야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너무 당연한 거고 또 근데 그거를 뭐 거기서 즐겨야만 또 잘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뭐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. 아니 사실 그 부분은 사실 저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고 딱히 뭐 그럴 수 있다 생각해요. 사실 그거는 뭐 괜찮은데 그 전이나 그 후에 좀 운영 같은 것들이 아쉬웠었어가지고 그 부분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. 어느 부분을 고친다라기보다는 그냥 서로가 그러니까 팀원끼리 KT 팀원끼리 서로가 좀 서로를 믿고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뭐 자연스럽게 고쳐질 것 같습니다. 아, 그만 지금 KT 내부에 불신이 생겨. 아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좀 더 이제 강한 확신을 가지자 이거죠. 사실 저도 잘 모르겠고요. 그냥 뭐 제 맡은 임무에서 네 다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. 제가 롤드컵에 세 번밖에 안 오긴 했는데 이번이 세 번째인데 가장 별로인 것 같고요. 어떤 팀 뭐 특기를 받긴 했는데 뭐 그냥 별 생각 없는 것 같습니다. 네. 아니 뭐 그것도 뭐 당연한 거고요. 뭐 이미 저희가 그 3승 1패로 갔다면 뭐 확률이 많이 높아졌을 텐데 그냥 뭐 딱히 신경 안 쓰고 있습니다. 네. 저 리프트 라이벌즈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뭐 좋은 말 고맙고 너는 8강에서 떨어져라. 좀 봐줬으면 좋겠고 나 높이 올라가서 높이 그냥 올라가고 싶다. 그냥 사실 되게 간단하면서 어려운 게 항상 최선을 다하는 게 목표이고요. 저희 각자 최선을 다한다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뭐 상대 조합이 어떻게 조합하냐에 따라서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뭐 저희도 상황이 된다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징크스가 뭐 지금 사실 비주류 픽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 원데일이 벤이 많이 당하고 또 상황이 된다면 뭐 꼭 징크스뿐만 아니라 어떤 챔피언도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다를 거 없고요. 항상 어제보다 더 잘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일단 뭐 이겼고요. 그래가지고 8강에서 아직까지 계속 기회가 있다는 거에 저는 되게 좋아하고 있고 당연히 다음 경기도도 이길 생각이고 앞으로 저희가 경기하는 와 계속 응원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